한국은 대선 이후에도 정치 테마주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상장 기업의 경영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됐습니다. 원화 강세와 한류 열풍으로 11월 국제 항공 여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를 좁혀가는 듯했던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이 시한을 2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은정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루 쉬고 개장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관련된 자세한 마감 시황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1포인트 오른 1999.5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 절벽과 관련된 공화당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에도 지수는 박근혜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한 때 개인과 투신의 환매 물량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늘어나고 기관까지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2,45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1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고 기관도 831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917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6,751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 이상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기가스업, 보험, 의료정밀 업종도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약품과 기계, 전기전자, 섬유의복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3.83% 오르며 큰 폭으로 상승했고 현대중공업과 신한지주, LG화학, 현대모비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건설주들이 새 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감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증권주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기아차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하락했습니다. 예, 이제 박근혜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요. 그 결과 IT와 바이오 관련 주들의 전망은 맑을 것으로 반면에 통신과 유통, 통신업종은 흐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증권사에 의뢰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따른 증시 역량을 분석한 결과 IT와 제약, 바이오 원전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업종은 IT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면서 IT 업계가 주춤했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과학 관련 부서를 신설해 IT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박 당선인 등장은 제약과 바이오 주에도 긍정적인 역량이 예상됩니다. 박 당선인이 의료 서비스 보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방 정책도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건설업체들도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통과 통신, 개인업종은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유통주 리스크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주와 게임주에 대해서도 각각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도입 공약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또 경제민주화에 따른 계열사 일감 벌어주기 규제로 현대차 그룹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5년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현대차 계열 회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구경우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금융당국은 대선 이후에도 정치 테마주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선이 끝났지만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조사할 내용이 있다며 당분간 특별반을 유지해 테마주를 끝까지 추적 조사한 뒤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대선 이후에도 주가 이상급 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세 조종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은 상설반으로 설치된 테마주 조사 특별반은 테마주 조사가 끝나면 대형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부 성격의 기구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분기 상장기업 경영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상장법인 1,537개와 비상장 주요 기업 181개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9%로 전분기 5.3%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역시 2분기 4.7%에서 3분기 5.7%로 나아졌습니다.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도 같은 기간 3.8%에서 6.3%로 뛰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뺀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산업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산업용 기계, 금속제품, 자동차, 석유화학 등 부진한 업종이 대다수였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치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조사 대상의 34.6%로 전분기 대비 29.4%에서 대폭 늘었습니다. 원화 강세와 한류 열풍으로 내국인 해외 관광과 외국인 국내 관광 수요가 동시에 늘어 11월 국제 항공 여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항공 여객은 38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 증가했습니다. 이는 11월 국제선 여객으로는 역대 최다 실적입니다. 한류 외에 쇼핑, 의류 관광 인기, 특가 항공권 증가 등의 이유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방문객이 모두 늘었습니다. 노선별로는 동남아시아가 작년보다 가장 상승폭이 컸고, 중국, 유럽, 대양주, 미주 등의 노선도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겨울 휴가철 해외여행객 급증, 겨울방학으로 인한 유학생 귀국과 국내 대학생 해외 연수 등의 영향으로 12월 국제 여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거리를 좁혀가는 듯했던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이 시한을 2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제시한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우선 연장하는 타협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전날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 조치를 종료하며 이들의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이번 주 표결에 붙이고 다른 현안은 오바마와 협상을 계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바마는 이 제안은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도 불충분하다며 즉각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오바마가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하면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 이번 주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19일 그리스 채권을 다시 담보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CB는 이날 성명에서 유럽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그리스 채권을 다시 담보로 받고 대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CB는 이 조치가 그리스 개혁에 대한 국제 채권단의 긍정적 평가와 ECB 그리고 유럽연합 및 국제통화기금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전날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로 6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선택적 디폴트에서 해제했습니다. ECB의 이번 결정은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유럽은행이 이를 담보로 ECB로부터 대출받아 재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취한 조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한국의 세계 가전업체의 세탁기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무부 국제무역국 ITA는 이날 발표문에서 대우 일렉트로닉스,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미국 시장에 저가 판매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날 최종 덤핑 판정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82.41%였으며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각각 13.02%, 9.29%였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날 발표된 반덤핑 관세의 규모가 약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외교 소식통은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미국 내 산업 피해를 인정할 경우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었죠. 75.8%의 놀라운 투표율 결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51.6%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김종성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당선인이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으로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경찰 차량의 호위를 받으면서 오전 9시께 동작동 현충원에 도착해 선대위 주요 인사들과 함께 현충탑의 현화 분향하고 묵념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이어 박 당선인은 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현충원 방문에 이어서 오전 10시에는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당선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당선 소감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기자회견 직후에는 곧바로 선거 유세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이춘성 보좌관과 김우동 선대위 홍보팀장의 장지가 있는 덕양 하늘문과 일산 청화공원을 찾아 고인을 기렸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한 뒤에 주한, 미, 중, 일, 러시아 대사와 잇따라 면담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새 틀을 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수위원장 인선을 비롯해서 앞으로 인수위 구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전까지 현 정부의 주요 업무와 현안을 인수인계 받아서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현재 인수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박 당선인과 함께 선거를 치른 만큼 당선인의 정치 비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각각 이번 대선에서 이슈가 됐던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을 대표하면서 차기 정부의 비전을 반영하는 인물들입니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인수위 내에서 초반부터 경제정책 둘러싼 갈등이 나타날 조짐도 보이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CBS와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선 공약에서 제외된 기존 순환 출자 해소에 대해 인수위원회를 발족하고 국정 전반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경제민주화도 빠질 수 없는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연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에 내부 보수파와 박 당선인이 거부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그동안 주춤했던 개혁 세력이 대선 승리 첫날 다시 내세운 것인데요. 박 당선인이 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정책을 놓고 마찰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수위 구성 전부터 경제정책을 놓고 보역 갈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인수위 출범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선대위 해단식도 있었죠? 네, 그 민주통합당은 오늘 오후 해단식을 가졌는데요. 문재인 전 대선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제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직접 이끌어보겠다고 생각했던 꿈은 끝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민주당이 더 발전해 다음 정부가 빠질지 모르는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후보와 함께 세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야권 진영의 새 판짜기 작업에 백의종군의 자세로 조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민주통합당도 대선 패배 후 수습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대선 패배 책임론이 거론되는 등 정권 교체 실패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 등 야권의 새 판짜기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신당 창당 등 정계 개편론이 불붙는다면 안철수 전 후보가 상수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당내 인사로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며 쇄신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 전 후보의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2일부터 소주 출고 가격을 8.1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참이슬의 출고 가격은 병당 888원 90전에서 72원 80전 오른 961원 70전으로 변경됩니다. 하이트진로의 소주값 인상은 2008년 12월 이후 4년 만입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지난 4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11.4% 이르고 원재료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난 7월 소주 원료 가격인 주정 가격이 5.82% 인상됐으며 원부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인상 등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누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증권사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분기에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5가 출시되면 매출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3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IM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4분기 매출액 55조 6,500억 원, 영업이익 8조 8,300억 원을 올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7%, 6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MC 투자증권도 이날 삼성전자가 4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8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2의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4분기에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18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빚으로 엔터게임주 등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종목 30개 중 8개가 엔터테인먼트주, 모바일 게임주, 카지노주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향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융자 잔고 증가액이 가장 컸던 종목은 YG엔터테인먼트로 총 224억 원이었으며 2위는 컴투스로 195억 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